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해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자, 키움증권과 뮤즈미가 함께하는 콜라보 방송입니다. 월간 뮤즈미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올해 첫 번째 시간을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1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6.5%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물가에 대한 정점은 찍은 걸로 보이니까요. 이제부터 시장에 대한 관심을 잘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올해는 공격적인 배당 투자가 정답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입니다. 해서 토픽을 제시할 건데 네 가지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종목은 아마 제가 보기에 올해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고 소개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뮤즈미의 이한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멀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줌이기 네. 때문에 혹시 네. 만약에 음질에 문제가 생기면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혹시 괜찮았습니까? 음질이? 위원님? 음질 좋았습니다. 요즘 좋았습니까? 줌이 네. 많이 좋아져서 네. 일부에서는 전화 소리보다 줌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간밤에 소비자 물가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6.5%. 근데 네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위원님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굿즈가 있고요. 제품,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굿즈, 제품, 상품 많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걸 많이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네. 계속 올라가는 게 서비스고 서비스의 상승세를 끌고 이번에도 플러스 7%가 나왔거든요. 서비스, 코어 서비스는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쉘터잖아요. 쉘터. 네, 그렇습니다. 쉘터 이번에도 한 7.3%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아시다시피 시차라고 있잖아요. 타임 레그가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한 두세 군데서 발표되는 소위 임대료 지수는 많이 꺾여 있거든요. 고점들이 많이 네네.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외된다는 얘기를 어저께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주알 고지에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아침에 새벽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코어 서비스 지수 중에요. 코어 서비스 중에서 쉘터를 빼보자는 얘기죠. 빼보는 거를 그래서 올해 월가에서 그리고 월스트저널에서는 슈퍼 코어 인덱스라는 이런 슈퍼 코어 인덱스, 슈퍼 코어 아니면 CPI 인덱스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럼 빼봤어요. 빼봤더니 네. 10월 달에 이게 5.7% 정도 나왔고요. 11월 달에 4.3 정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12월에요. 놀라지 마시죠. 플러스 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렌트비, 렌트는 말씀드렸을 때 타임 레그가 있는 걸 제외하면 실제로 상당히 지금 서비스 여건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목소리를 굳이 찾는 사람의 시각인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상당히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가 녹화는 이제 금요일 날 하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여러분 같이 보실 텐데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전 딱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네. 이런 인플레이션도 보고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 CPI도 보고 근원도 보고 상품도 보고 서비스 다 보고 3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다 보지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결과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기대 정책 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대 정책 금리. 그러니까 기대되는 정책 금리, Fed의 그 Fed rate의 그래 정책 금리, expected인데요. 그걸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죠. 여러 군데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FedWatch 툴에서 다양한 옵션 거래 나오는 가격을 역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게요. 여기 찾아보시면 갑자기 훅 떨어졌습니다. 어제 대비 그저께 대비 일주일 한 달 전에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정답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우리가 그거를 말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상당히 지금 그런 걱정거리에서는 한숨은 놓았다, 한숨은 돌렸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실 시장이 나스닥이 5일째 상승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미 선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하면 네, 맞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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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그 약간의 물가 정점, 금리 정점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올해요. 올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부침이 심했던 금리가 올라오면서 심했던 업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업종도 있습니다만 혹시 부동산 업종 아니었습니까? 리츠 업종? 부동산 업종에는 네. 작년 4분기 아주 박살났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한 얘기 할 거니까요.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홍보하겠습니다. 키움주 홍보하고 넘어갈 건데요. 아, 해외 주식 1등 기업입니다. 1등 기업.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달 이벤트를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만약에 처음 미국 주식 하신다 그러면요. 돈을 받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책임지고 이 40달러 이벤트가 하시면 한 여름이 지나게 되면요. 그 돈으로 배당 포트폴리오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혹시 키움으로 계좌 옮기면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봤던 사회 시험에 의해서 올해 글로벌 자격 시험 5회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데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일요일 날 시험이 시행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미주미 사이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이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네. 지난 사회 시험이 시험 문제가 좀 쉬웠습니까? 아, 쉽진 않았다고 보고요. 쉽지 않았습니까? 쉽진 않았고요. 상당히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냥 만들어내는 자격증은 아니란 말이죠. 아, 그게 아닙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 금융위원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는 글로벌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유일한 자격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셔 그렇죠. 거기서 권고하는 그런 합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자격증 누구나 만들어갖고 아, 시험만 보면 95% 합격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죠.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는 충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부장님도 여러 번 강의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매일 24시간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저희 시험 자체 이름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주식자가 들어가갖고 네. 이걸 이제 은행권 분들이 아 이거 주식만 되는 거냐 해서 저희가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글로벌 네. 투자 분석사로 바꾸고 있으니까요. 혹시 글로벌 투자 분석사가 되게 되면 이름 바꿀 거라는 것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종목들,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에어비앤비, 아마존, 아 교수님이 싫어하는 메타, 알파벳, 테슬라가 있는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교집합, 이 종목들. 엄청 내려간 거야. 엄청 내려간 게 맞죠. 네. 우리 흔히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성장지 부침이 심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맞습니다만 가장 강한 교집합은 이 종목들은 물리면 답이 없다. 혹시 여러분들 물린 상태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주식이 물려있습니다. 물려있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배당이 들어와야죠. 배당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막 몸이 아파지고 걱정되고 신경 쓰고 오히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걱정이 너무 심해져갖고 나도 모르게 매도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배당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만드는 배당 포트폴리오 중요한 게 배당을 많이 받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장기를 가져갈지에 대한 관점이 큰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을 좀 손절하고 싶어 매도하려고 했더니 배당이 들어오고 다음 주에 매도하려고 했더니 또 배당이 들어와서 1년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제공한다. 배당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테슬라만큼 시세가 이거 안 갑니다. 그러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전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녹색 그 약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국방색? 이 색깔이 뭐냐면요. 네. 배당 기여도입니다. 배당 기여도. 10년 날이 끊어서 보게 되면요. 40년대 약 6, 7%, 50년대 30% 쭉 나와줘 갖고 모두 10년 구간에 있어서 배당 기여도 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3번 보시면 2000년대 모습 보시게 되면요. 배당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세 차익이 꽝이면 배당에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맨 끝에 보시면, 193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까지 모습 보게 되면 정확히 42대 58로
절반 가까이 배당 수익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야, 배당 뭐 2, 3% 받아봤자 돈 되냐? 라고 하시는 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고요. 아주 길게 보게 되면 배당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교수님 몇 번 강의할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 네네. 게 네. 배당은 좋은데 나중에 가게 되면 네. 배당을 원했던 분들도 시세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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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막 그래서, 많이 못 가냐. 왜 두 배 안 나는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네. 거 안 되죠. 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사장님이 자주 인용하시고 저도 인용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 이제 그런 말씀 다 하는 거 서로 조심스럽지만 상대방을 찾을 때요. 네.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대방을 만날 때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무슨 뭐 집안도 좋고 나라만 사랑해주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죠. 네. 있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부사장님, 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엔터테인먼트 연애 이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가끔이라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안 보잖아요. 저는 TV를요. 저는 근데, 예. 나는 솔로 봅니다. 나는 솔로. 나는 솔로요. 나는 솔로. 저는 이렇게 예, 만나는 예. 거예. 저는 그런 유튜브로에서 그렇게 보면 오늘도 제가 봤거든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요. 많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유키즈 언더블락이란 거 있잖아요. 유키즈 언더인가 뭐 해갖고 유재석 씨 나오는 거예요. 예예. 예.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나와갖고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죠. 예년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길에서 만나는데 요즘은 그래도 유명인사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김혜자님이 나온 거가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김혜자님. 김혜자님. 네. 아니, 그거는 그 영상은 부사장님께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많은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침 저희가 디비던드 하면서 이 자료를 미리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생각을 보면서 저는 김혜자님을 보면서 오늘 이 강의 요 바로 요 화면 있죠. 디비던드 컨트리뷰션 요거를 같이 봤어요. 왜냐하면 김혜자님이 벌써 나이가 연세가 여든이 넘으셨더라고요. 벌써요? 예, 근데 그분은 제가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연기를 직업으로 산 게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그 사셨는데 문제는 그 상대방 남편분이 한참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애들도 있는데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는 빵점이었다는 건 빵점. 아, 빵점. 네. 그렇게 연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도 주고 나이 여든이 넘으셔도 뭐 백상 뭐 대상 받고 이런 거 하시는데 정말 다 존경받고 연기하고 국민 배우라고 얘기하지만 가정적으로는 제가 하나도 못 해줘서 미안했다는 거예요. 평생. 돌아가신 남편한테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원하시면 배당만 원하시는 분 계시고 주가만 원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배당만 많이 원하신 건 부사님 잠시 후에도 말씀드린 주가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배당 포트폴리오 그리고 월배당, 주배당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결국 적정하게 배당도 주면서 적정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쪽을 너무 과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네. 얘기다. 김혜자님을 생각하시면 네,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혜자님. 네. 제가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벌써 나이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 끝납니다. 근데 좀 이따가 볼 네 종목은요. 제가 보건데 꼭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가능하다. 네. 확실히 아니니까요.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증명해 볼 건데요. 이게 한 90년 동안의 모습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에서 보시면 좋아요. 맨 끝에 있는 게 하일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고배당 종목들인데 이 고배당 종목에 대한 그 파란색이 시세 부분인데요. 시세가 6.5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이 크게 되면 이 각각 네 가지 그림자 가장 낮은 시세 차익이 바로 고배당이에요. 고배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당을 많이 받으면 시세는 당연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쭉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거 두 번째 그 수익률 적은 거 중간 거 큰 건데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시세 차익이. 나중에 제일 많이 올라가요. 8.97%로. 중간이 8.48%. 이게 똑같이 키마취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중수익, 그러니까 미드빌드하고 하일드 그 차이가 똑같이 토탈 리턴을 보게 되면요.
토탈 리턴상 12.84에 12.71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배당을 크게 받으려고 애를 쓰시지만 결론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배당에 치우칠 필요 없고 너무 주가에 치우칠 필요 없이 딱 중간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 포인트가 중요하고 여러분 항상 그 균형을 가면 가져가야지만 성공하면 투자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충분히 그런 얘기를 반영하게 되면 이걸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자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 체인지, 그 변화의 글을 바꾸면 찬스가 돼요. 딱 그 표현한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금리 이상의 피해자 컸던 게 바로 리츠 업종입니다. 리츠 업종. 왜냐면 리츠 업종은 많은 분들의 돈을 걷어서 뭔가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많은 돈을 빌립니다. 그 차입비용이 증가하는 거라서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만약에요 금리가 정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혹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쪽에 좀 변화 있지 않나 싶어갖고 그 변화는 곧 체스가 아닌가 싶어서 변화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을 한번 오늘 강의할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점점 모아지는 게 리츠 쪽이니까요 리츠 기업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리츠 업종에 대한 그 하락을 같이 보시게 되면요 리츠 업종 제가 빨간색 친 겁니다. 리츠하고 IT인데 리츠하고 IT를 비교해보면 1월달 같이 빠지죠. 2월달 같이 빠집니다. 3월달 같이 올라가죠. 4월과 5월과 6월에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7월달 같이 반등하고 8월과 9월에 같이 빠지고 그다음에 10월과 11월 같이 또 올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리츠가 IT입니까? 근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 업종에 대한 부침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교수님 이 리츠 업종이요. 솔직한 얘기로 하락률은 거의 IT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소비자 업종 못지않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이 말씀 이 화면 보시다시피 네. 8월 이후 특히 하반기 네. 이후에 보면은요 기술주보다 더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결국 말씀하셨던 네. 대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던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이제 부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려가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자꾸 일할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 집에서만 하려고 그러고 또 집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렌트료가 오늘도 발표됐지만 레이버 그 노동부에서 밝은 공식 렌트비는 올라가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우리가 고용하는 거 진로 인덱스라든가 US 렌트 인덱스 보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러다 보니 지금 리츠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컸다고 보셔야 되겠죠. 참 리츠 보니까 그 또 세입자가 또 월세를 못 내서 뭐 떼인다 그러죠. 떼이는 업체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끝에 보시면 리츠가 26% 마이너스고요. IT가 28%로 뭐 급사한 하락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부동산 업종의 대표적인 ETF XLR이거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뭔가 저는 차트 분석 안 합니다만 이게 주봉의 모습인데요. 뭔가 최근에 좀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금리 정점에 올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 이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1년 동안 19%가 빠졌고요. 배당 수준 3.47%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가 우리 교수님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VNQ. 예전에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VNQ. VNQ가 XLI보다 먼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보면 훨씬 크죠. 워낙 통상적으로 보면 소위 그 스파이를 운영하는 SBDR 시리즈가 훨씬 더 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리츠는 제일 마지막에 생긴 업종이다 보니까 그 섹터 ETF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VNQ는 훨씬 오래됐죠. 그래서 VNQ가 훨씬 규모가 크고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그림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20% 하락했고 1년 동안 배당 수준 3.68% 나오고 있는데 그 저가 차트 분석 못하는데 뭐 혹자에 의하면 무슨 뭐 상승 세기형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건드는데요. 난 몰라요. 근데 크게 보면 주봉상 지금 아주 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이걸 보시면서 내가 한번 리치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야, 뭐 네가 뭘 찍어주냐? 물론 찍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보는 것처럼 이게 대표적인 배당 ETF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종목이. 엄청 많죠. 근데 1번이 HDV. HDV는 제가 몇 번 얘기한 아주 배당을 잘 주고 있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에 7.06%로 오히려 올랐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찍으시면 그냥 걱정 없이 묻어두시면 돈 버는 겁니다. 배당도 3.48%.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1번이 그렇고요. 2번이 DVR 우리 교수님 많이 말씀하신 배당 ETF죠. 대표적인 거. 근데 이거는 3.34%에 1년 동안 1.82% 못 갔습니다만 괜찮은 ETF죠. 교수님 지금도 DVI 괜찮죠? DVI가 저는 네. 좋아하죠. 왜냐하면 좋아하시죠. 단기적으로 보면 1번 HDB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DVI가 큰 주식들이 더 많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상승이 더 클 수 있죠. 다만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시기에 네, 따라서 차이는 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다음에 교수님의 최 ETF SPHD 이거는 월도 네. 월배당 아닙니까? 월배당 보시게 월배당. 되면 3.77%에 0.57% 강보합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강보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20% 빠진 시장이었는데. 쭉 보시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이 스파이 D가 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스파이 G의 반대, 스파이 D를 또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5번 SCHD가 이게 국내도 많이 투자합니다, 이거. SCHD는 찰스 수업에서 예.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찰스 수업의 자산 운용사가 규모가 4등까지 올라온 거는 물론 인수합병의 과정도 있었지만 바로 이 SCHD가 히트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2번 말씀은 DVI가 미국에서 가장 큰 배당 ETF였는데요. 이거를 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SCHD가 제가 알기에는 더 커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국내 분들이 투자한 이유도 그렇게 유행해지다 보니까 안 투자한 거네요. 유명세,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아마 SCHD를 많이 얘기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 상장된 ETF까지 모르는데 아마 한국에 상장된 ETF도 SCHD랑 거의 똑같이 운영하는 게 있는 거 있었던 거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투 네. 자산 운용이 에이스라는 네. 이름으로 또 출시해갖고 똑같이 운영된다고 들었거든요. 똑같죠. 이게 예, 똑같죠. 맞습니다. 예, 예, 카피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유명해졌고요. 6번이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DIV라고 하는 글로벌 X 슈퍼 디비던드 US ETF인데 이름 멋있잖아요. 슈퍼 디비던드. 얼마나 멋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6.49% 배당수는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이것도 많이 올라가고 퍼포먼스가 좋으면 좋은데 지금 6.49% 배당수준에 비해서 4.99% 1년 동안의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뭔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당이 높아지게 되면 할 수 없이 주가 수익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포브스에서 발표한 이 또 추천 ETF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다섯 번째 똑같이 SPHD가 있고요. HDV가 보이죠? VIG까지 포함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ETF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자주 나와서 내가 이제 네. 어려운 구간에 뭔가 버텨야 되는데 혹시 월배당 ETF는 어떨까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8개 종목을 얘기할 건데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배당입니다. 첫 번째 SDIV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DIV는 미국판이고요. SDIV는 그냥 글로벌판인데 글로벌 X 슈퍼 디비던드 ETF인데 이게 배당 순위가 굉장히 큽니다. 12.89%. 근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주가는요. 우리 교수님 말로 치게 되면 완전 메롱입니다. 완전 메롱. 아, 저. 메롱도, 저 아니, 이게 교수님. 이게 완전 메롱도 아니 뭐 네. 계속 전저점을 찍어요, 지금. 네. 이런 거는 교수님 배당은 12%. 주가는 네. 메롱.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아니, 이거가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주식이건 ETF건 저는 정답은 진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이런 거 있죠. 본인이 저희가 다른 분어 저희가 미주미 자체 방송할 때 이런 질문 할 때다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ETF의 선택은 운영 보고서에 전 다 써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써 운영 있죠. 보고서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본인 것을 이해하고 하면. 그리고 과거의 추이 그리고 그걸 보면 정확히 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형적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ETF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갖고 있으니 미국은 제가 이게 한 30몇 프로밖에 안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들이 많은데 여기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브라질이 이게 꽤 많이 있을 겁니다. 10몇 프로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아무리 고배당을 해도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렇지만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을 샀고 최근에 브라질이 정치적 상당히 혼동스러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또 뭐 어렵지만 또 브라질이 또 보면 올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이 중국과 이머징 마켓에서 브라질 얘기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지금 이 12.89%라는 배당 수익률이 유지된다는 전제, 이 배당금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사신 분의 입장에서 지금 오늘 사시는 분은 뭐 30달러 요 가격에 만약 사신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죠. 다만 이 자체 가격은 25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에 행복할 수 있는데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 칠레도 들어가고 이게 이머징 국가 수탁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 맞습니다. 예. 얘기는요. 이거를 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해볼만 하죠. 다만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배당 수익률을 보고 훅 들어가면 낭패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예. 나중에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이게 이제 한 1년에 한 3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30포인트 빠지고 12.89% 배당을 얻는다 하면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하나만 더 번째는 말씀드릴까요? 똑같이 예. 네, 보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예. 지금 2000, 지금 25달러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좀 회복하면 되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5년 동안, 5년 전에는, 그러니까 5년이니까 2018년 초잖아요. 네.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습니까? 60달러가 좀 넘죠. 그치, 60달러. 그러니까 맞네요. 그 계속 슬라이딩을 한 거예요. 슬라이딩. 맞아요. 계속 빠진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늘 말씀, 배당 수익률만 갖고 혹하시지 마시고, 그런 흐름. 다만 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 이런 쪽이 올해 한번 될것 같다 그러면 할 만하죠. 예. 그래서 저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나와주는 월배당 ETF는 이런 게 있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매월 받고 싶으시니까 보여드리는 거지 절대 추천이 아니니까요. 아,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DF에서 이번 DIV 미국판입니다. 미국판 똑같은 모습인데 덜 빠지죠. 좀덜 빠져요. 미국 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 수익 5.66%로 높습니다만 높은 편입니다만 주가도 같이 빠진다는 거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우리 SPH 우리 교수님이 보유하신 건데 이거 괜찮아요, 교수님. 이거 진짜 퍼포먼스가 와 좋습니다 이거. 이거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수님 예전에 제 기억에 엄청 저점에 샀었잖아요, 매수했잖아요. 제가 두 번인가 세번 샀고, 처음에 산건 2018년, 19년 샀고요. 딱한번더산 거가 2020년이죠. 팬데믹 때 제가 6월 정도에 샀습니다. 6월. 네. 아마 그때 막 최저점이랑 6월을 샀는데, 그때 배당 수익률이 한6.15%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당 예.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얼마 샀는지 기억은 안 나죠. 얼마 샀는지 안 예. 나는데, 그 당시에 샀던 걸 제가 만 달러 정도 샀을 것 같아요. 만 달러 샀으면, 만 달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6%를 계속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잖아요. 그렇죠. 산 금액으로 보면. 야, 그렇죠. 뭐 주가도 거의 회복을 다 했고 올해 별로 배당도 안 6% 떨어졌어요, 배당을 그럼. 받고 있고 뭐 그러면 꺽 먹고 알 먹고의 장본인 그랬었죠. 주인공입니다, 그랬었죠. 교수님. 예,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려. 제가 이런 거 100만 괜찮아 달러 보이는 거. 살았으면 좋았겠죠. 100만 달러 예. 살았으면. 아, 그렇죠. 월배당입니다. 좋은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이거 DHS라고 하는 건데 위즈덤트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3.15%에 비해서 이거 주가도 이거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걸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12%보다 3%니까 배당은 작겠죠. 작은데 배당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좀더 장기 투자하는 요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배당을 받아가면서 장기 보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SPHD하고 DHS가 나와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괜찮죠, 교수님? 4번도. 좋죠, 네, 좋죠.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보실 때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리츠가 들어가 있고 유틸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섹터별로 좀 배분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골라보서 하시면 더 마음에 좀 미리 예측을 할수 있죠. 어느 정도 맞습니다. 될지. 네. 아까 얘기했던 SDIV의 가장 냉점이 뭐냐면 리츠가 많이 포함돼서 리츠가 포함되다 보니까 리츠 무조건 빠지거든요, 금리 올라가면. 네. 그래서 많이 빠진 걸로 좀 확인됐습니다. 다섯 번 종목은요 우선주 ETF인데 인베스코 프리퍼드 ETF. 이거는 이게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보신 것처럼 많이 빠져갖고 좀 어려운데 5.44%. 근데 우선주는 저희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죠, 교수님. 뭘 투자할 필요 없고. 참고만 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우선주라고 preferred stock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우선주랑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건 부산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주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망하면 가장 우선권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관점이 뭐냐,
주로 배당을 받거나 이런 거에 많이 관점이 가 있거든요. 어차피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우선권이 있다. 해서 제가 기억에 우리 위원님이 보통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 네. 삼성전자 우를 많이 얘기하세요. 우선주를. 네,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네. 가져갈 거면 배당을 많이 주는 걸로 가져가자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랑 약간 또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주는 배당을 조금이라도 보통 주보다 더 준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더 주죠, 예. 실제로 미국의 우선주는 채권 같은 거거든요, 지금요. 어,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뭐 매력,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주 ETF를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는요. 왜냐면 그건 거의 확정적인데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얘 없이 같이 떨어진 경우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도가 별로 없는데 해외에서는 소위 프리퍼드 스탁으로 만드는 ETF를 많이 있죠. 그 이거가 일정 수준 제 기억으로는 회사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3년, 4년 동안 배당으로 확정을 시켜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의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건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우선주가 들어간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종목 KBWD라고 하는 또 이것도 하이힐드 ETF인데 뭐 주가 빠집니다. 아주 느슨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8.81% 배당만 보게 되면 마음에 드는데 예, 주가가 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약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번 똑같이 그 이것도 우선주 관련한 건데 우선주하고 채권 섞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FF인데 이것도 올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각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ETF는 야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야 너 너무 성장주에 몰려있어 라고 하면서 네. 벌써 3년 전에 미리 경고했던 네네. 그래서 다이아를 더 가져가라고 조언했던 그 다이아 네. 아닙니까? 유명한. 맞죠. 이거 다우지수를 아... 구성되어 있는 30개 종목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 수익률도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고 매달 주는 게 받아서 주기 때문에 매달 받는 게 또 편차가 있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 지금요. 그렇죠. 똑같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물론 여기에도 성장주라는 게 있죠. IT가 3개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애플이 있고 세일즈포스가 있고 하나 더 있네요. IBM이 들어있잖아요. IBM 빠졌나요? 아, 그래갖고 IBM 빠졌어요? 있나? 뭐 하여튼 그래서 세 개인가 네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로 충분하고 월배당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라는 걸 분명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잠깐 네. 예. 제 말을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 네. 교수님의 이 다이아 추천은 네.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아, 마치 무슨 네. 마치 코로나가 올 거를 예상했듯이 마치 향후에 시장이 폭락할 걸 예견했듯이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기에 진짜 감동했습니다. 그때 그게 있었죠.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과 2020년에 2년 동안에요. 네. 크게 빠졌다가 올라갔지만 그때 최대 관심은 크게 빠졌다가 올라갔지만 그거였어요. ARKK였어요. 아크. 네. 2020년에 같이 떨어졌었지만 순식간에 반등하면서 2019년, 20년에는 2019년에 첫 미리 ARK를 사셨던 분들은 캐시우드가 신 여신이고 여신. 2020년만 했더라도 큰 누님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 한 명 있었잖아요. 근데 워낙 젊다 보니까 ARK 이런 거 많이 하는 거라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직도 기억나는데 2020년인가요? 그 새해 때 저희가 뭐 용돈 줄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내가 조언이 있다 그러면 ARK만 사지 말고 다이아도 좀 사둬라. 마지막 회사를 저희랑 그만둘 때도 2021년인가요? 초 때도 다이아를 사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모르지만 다이아는 괜찮았다고. 진짜 그 친구 샀는지 내지 확인했으면 좋겠어. 진짜 확인했으면 와, 그 친구 아마 손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네.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7번 네. 거 잠깐 다시 보시면 7번 네. 네. 이게 제가 요 상품 좀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PB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PB 분. 아, PB분들이? 네, 키움증권에는 PB가 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PB가 있는데요. PB분이 계시네요. 요 아까 말씀드린 우선주랑 채권이 같이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우선도 있지만 작년에 채권이 박살났잖아요. 박살났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 달에 월간 미진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쪽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거기까지 참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은 어차피 여러분 금리 인상권에 아주 메롱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 혹시 메롱됐다가 지금 바닥권을
약간 이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네네네네.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월이었고요. 이번에 주배당. 주배당 ETF인데 네. 원래 주배당 ETF에 우리 미주미 배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파의 위클리 디비던드 ETF를 소개시켜드립니다. 배당 순위는 2.07%고요. 1년간 순위는 9.16% 마이너스로 재미없어 보입니다만 매주 2센트 배당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매주 2센트씩. 어떻습니까? 2센트씩. 근데 여러분들이 네네. 이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퍼포먼스 별로 떨어져요. 그러면 2센트를 계속 받으면 2센트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재미없으니까. 그럼 이제 2센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면 제가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 가능할까? 라고 생각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여기 ETF에는요. 한 400여 종목이 포함돼 갖고 거의 네.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걸 받아 갖고 쪼개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만약에 다시 한번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오게 되면 삭감하겠죠, 배당을. 그럴 경우에 배당을 못 받아서 약속된 2센트를 지금 못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2센트에 대한 그 만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2센트 받고 버티십니까? 짜증나죠. 아예 안 받고 말죠, 안 받고. 예. 네. 하여간 그런 거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2센트로 부자 안 되거든요. 이거 원화로 치면 얼마입니까? 20원입니까? 계산도 안 떨어집니다. 지금. 안 떨어지죠.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뭐 아니 200원 봐도 마찬가지. 200원도 마찬가지. 뭐가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성장성을 보고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주식이 얼마 안 되는 배당을 주면서 뭔가 장기로 흘러가는 그런 듯한 모습이 나와줘야 좋은 거니까 이건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추천한 2023 탑픽을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 탑픽입니다. 전적으로 리치를 추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4개의 종목을 갖고 왔는데 사켐 캐피탈, 그 다음에 메디컬 프로퍼티 트러스트라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세이프홀드, 스타우드 프로퍼티라고 하는 요 리치 ETF를 뽑았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요. 최소한 바이, 스트롱 바이, 모더레이트 바이, 그러니까 바이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의견 이상이고요. 업사이드 포텐셜이 약 15% 이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꽤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일 낮은 게 업사이드가 18% 보이는 세이프. 이거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1이야. 장부가치. 혹시 파산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물론 안 하겠지만.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만큼 싸다는 거죠. PBR 1 이하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1이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솔직한 얘기 PBR 1 이하면 되게 싼 거죠, 교수님. 진짜 싼 거 아닙니까? 엄청 싼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산가치 대비보다도 안 나오는 주가 떨어진 것들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그런 거 보면 이제 진짜 이상한 기업들, 제조업이라고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 PBR은 정확하게 거의 가격 시세를 반영시키거든요, 원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PBR은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지금은 그거 방법을 채용 안 하고, 그렇지만 한 2년 전에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버크셰스의 자사주 매입 기준을 PBR 1.3 이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 이하는 상당히 저렴한 건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컬 프로퍼티 트러스트라고 하는 종목인데 의료시설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 같은 거를 그 투자하고 임대해 주고 있는데 PBR이 0.88입니다. 1 이하죠? 맞죠? 네네. 포드 PR이 10배입니다. 싸죠? 연배당 수준이 8.98%입니다. 근데 높은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월봉인데요. 주가 얼마나 빠졌냐면 이게 거의 전저점이 와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야 이게 무슨 뭐 핫하지도 않고 재미없을 것 같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금리 정점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리치 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동의하에 아까 보여드린 매수 의견에다가 PBR의 싼 종목, 그런데 퍼도 싼 종목, 배당 크고 그렇다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적이 나오는데요. EPS 괜찮죠? 괜찮은 모습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은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혹시 FFO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FFO는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익 계산할 EPS 아니죠? EPS? EPS인데 네.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EPS에 뭐가 포함되냐면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 토지를 보유할 때 그 감가상을 떨궈내야 되는데 이 리츠 업종은 법적으로요 땅을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벌어들인 수익의 90% 배당을 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그 땅을 감가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감가상 하지 않는 그런 사업 운영 수익을 갖고 FFO라고 하는데 그걸 따지거든요. EPS의 다른 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간 FFO가 5.52%로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금리 인상 하락이 주된 이유였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진 거죠. 또 한 가지 임차임대료 민화 병원하면서 이 병원 하신 분이 워낙 병원이 안 되니까 월세를 못 내는 겁니다. 문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유통 주식에 약 15.83%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 외에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보시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당금 지급 현황인데요. 보신 것처럼 2020년에 0.27, 2021년에 0.28, 20에 0.29로 또 배당을 올려줍니다. 말도 안 되는 기업. 아니, 저는 솔직히 보면서 이 기업의 주가 하락이 뭐가 왜 빠진 거지? 심지어 배당 이 페이먼트 데이트를 보시면요. 끝에 보시는 거 지급일이죠. 보시면 페이먼트 데이트가 뭐 1월 12일, 10월 13일 되게 딱 3주 목요일 날 지급해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무슨 연금입니까? 딱딱 월급처럼 지급하. 우리 교수님이 딱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지 교수님 어디 여행 갈 때 쓰고 뭐 계획적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배당을 보실 때 이렇게 고르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배당주 고르실 때요. 아까 무조건 뭐 배당 수준이 큰 게 아니고 실적 좋아야 되고 의견 좋아야 되고요. 배당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 좋아야 돼.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고르시면 혹시 만약에 그 종목을 전화 교수님이 개런티 할 수는 없잖아요. 개런티하면 사기꾼이니까. 어차피 뭔가 다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덜 망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런 점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뽑으셔야 돼요. 끝으로 제가 이제 쭉 배당을 증가 속도를 봤더니 2012년부터 배당을 꾸준히 지금까지 올리고 있는 10년째 배당 올리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럼 여러분들 배당도 10년째 올리고 있고 아까 실적도 괜찮고 아직까지 PBR도 0.88이고 근데 주가만 빠진 거거든요. 네. 이런 종목 고르는 게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교수님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니까. 저는 이제 병원 관련 비즈니스 하는 걸 괜찮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돈을 벌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것에 또 그걸 3병원짜리 임대를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저는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침 저는 찾아봤더니 워낙 리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은 투자 의견이 별로 없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 건 11월 달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 올려놨고요. 그 주가를 13에서 또 16달러로 올려놨거든요. 물론 16달러까지 안 갈 수 있죠.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14달러만 가더라도 15달러만 가더라도요. 그리고 또 2022년에 작년 여름 수준도 안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9%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봐왔지만 리츠나 이런 걸 좀 장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투자 의견이 있는 걸 좀 찾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딱 이거 보면 뱅크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지금 올렸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으니까 야 이거에 그냥 몰빵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항상 포트폴리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켄 캐피탈 코퍼레이션의 모기지 회사라고 보시면 좋아요. 모기지 회사 역시 주가 많이 빠져있죠. 근데 성장한 지 한 5년째 접어두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BR이 0.65배. 0.65. 0.65입니다. 얼마 안 되죠. 포워드 PR이 6.67배. 엄청 싸고요. 근데 배당 수율이 14.05%. 와, 진짜 이건 뭐 14%면은 뭐 엄청 큰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다시 걱정되는 게 여기에 막 10억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까 했지만 그 정점이 와 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반등을 노리고 그다음에 노릴 그렇죠. 때 뭔가 마음대로 안 가면 버텨야 되잖아요. 그 버틸 때 배당을 꾸준히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실적 같이 보겠습니다. 실적은요. 아주 그만그만합니다. EPS가 0.4, 0.5, 0.3, 0.4, 0.44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또 오히려 진짜 대단합니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FFO가 9.70% 괜찮죠.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실적도 증가한 거죠. 역시 금리 인상이 하락의 주된 이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당 삭감 가능성을 가장 큰 악재로 보고 여러분들 이거 적으니까 아 이거
삭감하겠네.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기업의 악재가 뭐냐가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아니 14%의 그 큰 배당을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진짜 점점 더 배당 저희 금리가 올라가고 뭔가 지출을 줄이려고 그러면 그래서 네. 제가 적은 거기 때문에 아 권용도 있다 그러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봤더니 뭐 12센트, 13센트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꾸준히 배당도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역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뭐 약간 둘중에 하나 부분이 있지만 이때 이제 특별 배당 지급하다 보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죠. 근데 꾸준히 배당도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실적도 그만그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FF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바이견이고 하다 보니까 한번 가져갈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교수님의 총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은 그 비즈니스를 잘 몰라갖고 모기 쪽에 네. 조금 약하거든요. 제가 이해도가 좁은데 작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걸 하실 때는 연배당 순율이 14% 넘으냐고 확 너무 열고 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오늘 네다섯 개 얘기하시면 그걸 조금씩 안배해서 일정 수준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아나가신 정도의 용도로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모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모기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친숙한 단어가 아닌가. 왜냐하면 모기지를 네. 보통 받아서 집을 사니까요. 네. 라고 보시고 세 번째입니다. 세이프홀드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관리 및 그 투자하는 회사인데 상업 리치니까 상업 리치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주가 쭉 빠져 있고 상장한 지 지금 6년 만에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가고 있다. 근데 최근에 반등 기조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PBR 0.93배. 이건 포워드 PER 높습니다. 20.14배. 연배당 수준 2.25%로 얼마 안 되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진짜 섞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계속 뭐 배당 막 9% 이런 게 아니고요. 배당을 좀 낮추고 성장 있는 걸로 준비한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적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0.12, 플러스 0.64 EPS입니다. 0.89, 1.17, 1.3으로 꾸준히 증가했어요. 매출과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기업 모습입니다. FFO가 무려 30%, 5년 평균. EPS가 크게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이 정도 상승률이면요. 엔비디아 맞먹는 건 엔비디아 EPS가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제2엔비디아 아니 여러분들 제 말 듣고 맞고 혹해 갖고 하실까 걱정스러운데 그렇게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네. 금리 인상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매도 비중이 유통 주식의 약 17.1%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배당을 또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0.156 그다음에 0.1624 0.17 0.177까지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뭔가 흔적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매년 배당을 또 올려줍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돈 번 거에 무조건 네. 90%는 배당을 뿌려야 되거든요. 배당이 네. 증가하겠죠. 돈 잘 보니까. 이런 기업도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혹시 교수님 아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특징 잘 아시죠?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얼마 전까지. 최근 좀 어려웠고 지역마다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일정 주준에 보면 감원 열풍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맞아요. 당연히 상업용 그 임대 면적이 또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경기랑 상당히 민감하게 가는 곳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완벽한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기업들의 가장 큰 하락 이유 금리 인상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가를 네. 빠뜨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많은 질문이 뭐냐면 테슬라 왜 빠지냐 물어보시는데 아 테슬라가 왜 빠집니까? 애플이 왜 빠집니까? 아마존 왜 빠집니까? 다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바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안 빠지는 게 테슬라도 무조건 빠지죠. 테슬라 예전에 1000배 줬어요. PER을 1000배. 지금은 24배. 여러분들 뭐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싸잖아요. 버틸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금리에 자꾸 그 간과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약간 금리가 올라가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우드 프로퍼트러스트라고 하는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용 모기지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 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장 큰 회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다릅니다. 이 그 리츠 업계에서 굉장히 거래가 큰 규모의 회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PBR 0.94배 포워드 PER이 9.16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연배당 수준이 9.72% 어마어마하죠. 근데 주가가 또 잘 버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모기지 회사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는 거죠. 해서 상당히 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올해요. 보시면 EPS가 뭐 약간 1점 한 중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매출도 약간 멈춰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5년간 FFO가 0.3% 얼마 안 됐는데 올해 30.9% 폭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운영을 잘한 걸로 좀 보여줍니다. 해서 지금 실적은 좋은 기업인데 똑같이 금리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봤더니 순이자 마진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대출이자 커지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폭이 적어진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담보 가치 하락이 악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기지 할 때 담보가 뭡니까? 집이잖아요. 집값이 빠지는 게 가장 큰 악재거든요. 이게 아마 제 기억의 교수님 혹시 이 담보다치 가치 하락이 예전에 금융위 때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담보가치 하락이 터지면서 그 당시에 그 시장이 이제 붕괴된 금융위기에 단초된 게 바로 모기지의 채권을 또 채권을 만들어갖고 문제가 됐죠. 그렇죠. 거죠. 네. 교수님이 멀리서 어디를 지나가는데 아파트에 크게 뭐, 그 강남의 뭐 아파트. 그 뭐 미분양. 예, 강남에 그때 예. 그게 거기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면 우리나라 서초동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강남 그 서초동 자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게 그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었었잖아요. 엄청났었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담보가 차락이니까요. 잘 보시면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사냐?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빠진 거라고 지금까지 이게 빠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혹시 최근에 부동산 업종들 많이 올라오는 곳이 아십니까? 아, 건설 업종들? 뭐 레나, 풀트, 그다음에 디아홀튼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붕괴까지는 아니고 잘 버티면서 하락했다. 안정적 하락을 보여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붕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금리 때문에 좀 처진 거 맞습니다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요. 0.48달러의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이제 똑같이. 근데 이거 똑같이 보시면 뭐 배당 지급일이요. 1월 14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3일, 1월 13일. 뭐 이건 똑같이 또 월급처럼 또 지급합니다.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네. 마치 네. 월급을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야, 미국 기업들의 특징. 전 교수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정말 그 가만히 따박따박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월급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앞서 이제 주급 주는 데도 있었지만 월급 아니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따박따박 주는 곳이 있고 그걸 또 아, 오늘 보여드린 것 대부분이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급여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네, 그렇죠. 행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분기 이상으로 계속 올려준 거가 대표적인 이제 오늘 리츠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뭐라도 대표적인 리츠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가 바로 리얼티 인컴이란 말이죠. 아 맞아요. 리얼티 인컴 엄청 올렸죠. 그러니까 심볼은 O란 O죠. 5죠. 그냥 O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 주가가 살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월달, 7월, 6월달 반등하고 떨어질 때 주가가 한 57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6%, 5% 후반 6%였다라고 제가 위주할 고자 현장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주가 지금 한 60달러 중반으로 회복했거든요. 오늘 현재도 배당 수익률이 한 4.5% 정도 나옵니다. 4.5%. 그러면 오늘의 이런 저희가 부산에 준비한 강의의 핵심은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 처지는 기업은 더 많이 떨어졌고 덜 떨어진 처지는 기업이 리얼티 인컴이 떨어졌는데 리얼티 인컴이 작년에 70달러 중반을 갔었거든요. 작년에. 오. 멀지도 않았으면 작년 여름에 딱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금리가 조금만 안정적으로 내려가면 이거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배당 수익률 딴 거 오늘 말씀드린다 적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아까 부사장님이 주택건설업계 풀토도 얘기하시고 레나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약간 뭐랄까 고급 취향적인 게 톨브라더스잖아요. 그렇죠. 톨브라더스. 톨브라더스 하면 주가가 나중에 또 T 오랜 나중에 쳐보시면은요. 그게 52주 최고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오. 이게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데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치도 중요하고 다 좋아지만 결국은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 보시면 모기지 금리 여전히 비싸죠. 6%대 비싸죠. 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모기지 금리가 내려온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주 중반에
중립에서로 매수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리고 탑픽을 제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주식은 오늘 왜 많은 분들이, 아, 리츠 위험하다. 위험하죠. 여전히 재미없죠.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이런 거 얘기 말씀드린 거는 항상 주식은 어떤 큰 변곡점이 있을 텐데 지금 금리가 뭔가 떨어질 수 있는 찬스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급격히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기대 정책 금리의 추이 한번 보시면 오늘 부사장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강의에 왜 이런 걸 하는지 한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우드의 이 배당을 봤더니 뭐 똑같이 진짜 비가 오는 눈이구나 0.48달러 지급했다는 거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 종목을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리츠 업종은요. 금리 인상이 정점에 와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약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져가지만 그냥 고르면 안 되고 실적이 튼튼한 기업들 가져가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매수 의견 종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관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네 가지 종목 탑픽을 가져가고요. 가져가고 여기다 아까 보여드렸던 배당 ETF 있죠. 네. 배당 ETF에 또 고르신 다음에 아까 또 보여드린 그 소파에 대한 주배당 ETF 그것도 가져가시고 혹시 제가 만약에 배당 ETF 나오면 추가해갖고 한 10종목을 꾸려보세요. 포트폴리오를. 그 꾸린 상태에서 운영하시게 되면 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소폭이나마 아마 플러스 수익을 거둘 걸로 보이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뭐 골라갖고 하나만 막 10억 지른 다음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받습니다. 저 연락 안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나름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다시 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끝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그 조금 그 조언 듣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한 종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봤던 배당 ETF, 뭐 주배당 ETF, 뭐 내가 만든 ETF 만들어서 추가시키고 그다음에 이 탑픽 4개를 합치면 거의 완벽한 포트폴리오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이제 그 키움증권 이 방송을 보시고 월간 매주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장주 위주로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성장주의 제일 좋아하고 선호도 높은 것들은 오늘 이 월간 비즈미의 제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다섯 종목, 여섯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죠. 나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항상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어려움을 도움을 준 친구라는 것을 배당이라는 걸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나고 나면 배당을 받은 기업, 배당을 주지 않았던 기업, 그리고 배당을 받아갖고 부자님 표현하시는 소고기를 사 먹고 술을 사 먹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당을 갖고 재투자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배당금을 재투자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TR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국은 TR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한국에서 구하시려고 그러면 TR이라는 거 상품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키움 자산운용사 하는 것도 TR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TR로. 시기는 언제 네.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그쪽에서 3월 정도 아, 예상하더라고요. 잠깐. 3월 정도. 그게 나오면 3월. 정말 최선이지만, 최도지만, 뭐든지 최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는 없습니다. 오늘, 예, 오늘 말씀드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배당 ETF, 그리고, 저희가 자주 얘기해드는, 오늘은 처음 얘기해드렸지만, 리츠나 이런 것들을 잘 안배하시면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배당주에 대해서는 올해는 네. 작년까지는 안 했고, 오늘 방송하신,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이제 배당이라는 거를 딱 책상에 써놓으시고, 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갖는 한 해, 갖는 토끼띠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끼는요, 좀 빠르죠? 빠른데 배당은 아주 듬직하게 천천히 슬로우하게 가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고 다음 월간 뮤즈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